할렐루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조성원 목사입니다. 항상 앞에서 찬양 인도만 하다가 오늘도 이렇게 감대상에 서니까 주막값이 장난이 아니네요. 네, 참 긴장도 많이 되고 또 부족한 말씀이라 전할 수 있을까 생각도 들지만 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전할 때에 여러분 또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고 여러분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찬양드리고 마음을 열고 또 주의 귀한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하셨사오니 부족한 중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지고 소망을 잃었던 심령이 소망을 얻고 다시 한번 독수리가 날개치 같은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시험,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동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예, 아주 은혜스러운 동영상에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삼성 연구원에 다니는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예, 실화인데요. 예,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요즘 삼성 연구원 하면 얼마나 한국에선 최고 기업이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정말 세 손가락 안에는 부러울 것 없는 이런 가정 가운데 자상한 남편이 있고 또 자녀들도 착하고 공부 잘하고 또 이 부인은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을 너무나도 즐겁게 여기서 유명한 이 잡지에도 계속해서 소개가 될 정도로 예,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부러울 것 없는 남부러울 것 없는 이런 유복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혼 깊이 느끼게 해준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가 있어서 우리가 함께 동영상을 잠깐 보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집도, 내 남편도, 내 부인도, 내 자식도, 심지어 내 몸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로 내 것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지. 그리고 내 심장도 내가 뛰란다고 펌프질해서 뛰어지는 것도 아니고 멈춘다고 해서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면서 잠깐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주일 아침이 아니죠. 주일 오후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모으려고 하고 욕심이 생기고 사람에 대해서도 가치가 기대치가 생기죠. 기대치가 이만큼 있는데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가지지 않는 것, 없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없는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세요. 물질이 있는 것 같은 사람에게는 물질이 있는 사람에게는 건강이 없고요. 건강이 있는 사람에게는 또 물질이 없고 건강과 물질이 다 있는 사람인 것 같은 사람에게는 또 시간이 없고요. 세 개 다 있는 사람에게 또 재능도 없고 뭐든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장로님, 집사님 뭐가 없으세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송으로 반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평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공간복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살면서 시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도 시험받는 것이, 유혹받는 것이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시험받는 것, 유혹받는 게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시험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혹은 두려워하거나 내가 시험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만 한 목소리로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 또 한 가지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함께 그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빠지지 않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시험에 시험을 받으셨던 이 시험, 유혹을 받으셨던 이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당연한 이 시험으로부터 이기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고 이렇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오는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음식, 푸드에 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40일.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해보셨습니까? 저도 못해봤지만 이 생명을 내건 기도죠. 눈이 실명할 수도 있고 몸이 불구가 될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당황하면서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도 불평하죠. 고기 달라고, 생선 달라고, 오이, 부추, 파, 마늘 참 가지가지 합니다. 예수님은 금식하고 가장 배고프실 때 사단으로부터 이 돌덩어리가 똑덩이가 되게 하는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광야 시험에서 이기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시험에서 넘어집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나?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예, 참 귀찮더라도 말씀을 차고 입도록 고백할 때 여러분, 이 내 귀가 듣고 영혼이 듣고 내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4절 말씀이요. 시작. 오늘 4장 4절 말씀인데요. 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먹을 것으로부터 오는 문제를 구약 신명기 8장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먹을 것으로부터 오는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떡으로 만족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소유로는 만족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소유로는 절대로 만족을 못합니다. 절대 만족 못합니다. 불평합니다. 먹는 것으로 해결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입는 것으로 또 불평합니다. 입는 것으로 해결되면 또 이제 타는 것, 사는 것으로. 그 밖의 것은 끝도 없이 계속해서 불평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소유의 문제로, 가진 것의 문제로 우리를 항상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야, 넌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도 너희들은, 너는 이것도 없구나.
넌 이러려고 캐나다 온 것도 아닌데. 여러분, 가진 것으로부터 내 인생을 평가하고 불평하게 만든 이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마음이 부유해지면, 마음이 부유해지면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긴 건 고생을 참 안 하게 생겼어요. 이래봬도 군대를 3사단 백골부대에 나왔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영하 3, 40도 떨어지는 곳에서, 그것도 수색 중대로, 예. 그 3, 40도 떨어지는 곳에서 우통을 먹고 구보하면서 계곡물에 들어가서 인수마사를 하고 특공무술 배워서 제 1단 배우로 북한 괴뢰군을 다 때려잡는 그런 훈련을 받은 저한테 잘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군대를 다니면서 가장 힘든 게 저녁마다 고초를 서는 거죠. 매일 밤 1시간씩 고초를 섭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근데 1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후임병들은 30분 전에 일어나서 고참들의 옷들을 다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이것을 제자리 와야 또 다음 근무자들이 입으니까. 겨울에 이 추우니까 3, 40도 떨어지니까 얼마나 많이 껴있습니까? 내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투복 상이 있고, 깔깔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스키파카 있고, 그걸 바지도 또 있고, 그러니까 챙긴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시간 동안 추운데 발발발 떨면서 근무를 쓰고 탁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고참이, 예, 신나는 공기를 하나 탁 줘요. 일명 뽀글입니다, 뽀글. 그 신발을 탁 뜨고 스프를 탁 털어놓고, 뜨거운 물을 탁 부어놓고, 예, 입구를 갖다가 고무줄 딱 막으면 한 15분 정도 딱 있으면요, 맛있는 뽀글이 나면 됩니다. 그것도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서 변기 위에 앉아서. 여러분, 이 뽀글이가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맛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맛있습니다. 맛있죠. 정말 먹어보지 않은 말을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제가 먹어본 라면 중에서 가장 맛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먹어보라면 또 맛이 없어요. 여러분, 많이 가진다고 불평이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저명한 정신분석학자가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 라는 책에서 소유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유를 추구하는 사람은 기쁨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나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기쁨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늘 양식에 대해서 소개하십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는 사단 앞에 예수님이 외치는 거죠. 사람은 가지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 깨닫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그거 예수님이 사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질 때, 이것이 깨달아질 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부유해집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먹으면 내 영혼이 부유해집니다. 영혼이 부유하면 불평이 허락될 자리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으니까, 넉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소유의 차이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도 이 말씀, 사람이 떡으로 막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념 가운데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깨달아서 영혼이 넉넉하고 부유한 자, 아무리 가난해도 부자인 사람, 내가 아무리 가진 게 많았더라도 주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너희를 수정될 것이다 유혹합니다. 첫 번째가 음식, 소유에 대한 시험이라면 두 번째는 조급함에 대한 시험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급함. 사단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도록 자꾸 몰아붙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가 받들 거 아니야. 시험해봐.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찾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도록 하나님께 독촉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찾고 조바심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독촉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면,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해야지. 참고 조바심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복축하게 시험들게 합니다. 몰아붙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가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닭 쫓는 개처럼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막 이리저리 확 이러고 아니 몰아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플랜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실, 꽉 막혔던 홍해 앞으로 인도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플랜을,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십계명 주시고 또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한 땅까지 가는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있을 때가 내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자꾸 원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조급해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사단의 전략, 시험 중에 잘 걸려드는 것 하나가 바로 조급함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조급하게 만들어요. 조급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보지 못합니다. 계획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이 사단의 시험 앞에서 말씀으로 대답하죠.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네, 또 말씀으로 신명기 6장 16절 말씀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사탄 네가 그리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이익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오.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 여러분,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급해지는 상황이 올 때, 막다른 골목이 왔을 때, 내가 어찌할 바를 못쓸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바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자꾸 몰아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꽉 차있는 사람은, 그래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오. 난 하나님 신뢰해. 그분은 나를 정확한 계획을 갖고 계셔. 여러분, 여유가 생기고 오히려 사탄이 조급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조급해지지만 말씀을 가진 사람은 사단을 조급하게 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계획을 확신하고 여유와 기쁨을 누림으로 사단을 조급하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험입니다. 사단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산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라. 그럼 내가 이걸 다 주겠다.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소유, 음식으로. 두 번째, 조급함, 신뢰하지 못함. 세 번째는 바로 명성입니다. 명성.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명성. 명성. 세 번째 시험은 명성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 모세의 형과 누이가 모세 이방의 구스 여인과 결혼하려는 모세에게 찾아와서 따지듯이 묻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는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면,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더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이게 뭐지?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자기들도 유명해지고 드러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지도자를 욕하면서까지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으려는 마음, 이런 이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이것이 죄된 우리의 욕구입니다. 이 욕구는요 죽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욕망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꽉 차면 이 욕망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없었던 것, 유명해 싶은,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과 욕구는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겸손의 자리에 그 욕구가 가득 찹니다. 말씀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사단은 예수님께 내게 절하게만 하라. 이 모든 것 내가 주겠다. 너를 인정해 주겠다. 내가 이 모든 것 다 주겠다. 유명하게 해주겠다. 유혹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보기엔 성경에 나와있진 않은데 아마 예수님이 이 말을 사단의 귀를 듣고 참 비웃었을 것 같아요. 참,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데, 그렇죠? 내가 일부러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리고 내가 음부의 권세까지 내려가 사단의 이 머리를 깨부시고 내가 부활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이 만물 다 하나님의 것인데 어떤 주인에게 와가지고 지나가는 객이 와가지고 내가 이 집을 주겠다 하면 그게 얼마나 웃긴 거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사단의 세 번째 시험을 받고 비웃으시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10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0절만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네, 이것 또한 신명기 6장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뭡니까?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본능 자체가 열 사람만 모이면, 아니 특별히 한국 사람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다섯 사람, 세 사람만 모여도 그곳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지위가 높아지려고, 강해지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욕구가 강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다 마찬가지, 인정받고 싶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거 죄성입니다. 이 욕구는 평생도록 계속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그라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강해지더라고요. 속담에도 오죽했으면 더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얼마나 고개를 안 숙였으면 그런 속담이 나왔겠습니까? 오늘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유명함, 인정받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값진 겸손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을 택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욱더 나를 가치 있게 만들고 나를 부유케 하고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연하게 받았던 이 시험들, 유혹들, 첫 번째 소유의 문제, 가진 것의 문제, 두 번째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해지는 문제, 세 번째 유명해지고 내가 인정받으려는 이런 유혹이 올 때에 내가 쉽게 넘어지는 이유 무엇입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사단의 유혹보다 더 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사단의 유혹보다 더 크게 들릴 때,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넉넉하게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말씀을 얼마만큼 가까이 하십니까? 한 주간도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 그래서 다음 주 얼굴 뵀을 때는 나 집사님 이런 승리했습니다, 내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라고 서로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아까 예배 전에 했던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
그런 목회자, 중직자들 또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